그래서 그 영웅 본색이 나온 지 30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30주년 기념으로 리메이크를 해갖고 했더군요.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바라 엘티 키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나오나요? 그뭐 왕대륙이라는 그뭐 아이돌 출신 뭐 배우도 나오고 다 그렇군요. 이쁘고 잘생겼는데 그렇군요. 배너를 리메이크하는 것만큼 힘든 작업 그쵸. 아니었을까? 그 느낌이 날까요, 예, 과연? 네. 일단 그 홍콩이었잖아요, 네. 배경이. 근데 홍콩을 청도로 바꿨어요. 칭따오. 예, 맥주, 맛있는 맥주 만드는데 칭따오로 바꿨고 일본하고 싸워요. 일본 야쿠자 조직하고. 그렇군요. 예, 그래갖고 다리에 총 맞아서 절름발이 되고 이건 똑같은데 너무 멋있어. 잘생겼어. 예, 너무 과하다. 너무 과했고요. 쌍권총을 안 쏘고요. 다 단권총이야. 아, 단권총. 예, 그리고 이거 해야지. 예, 베레타를 써야 되는데 소련제 띠띠공총을 쏘더라고요. 떼떼권총. 아, 아, 뭐 북한제인지 중국제인지 소련제인지. 그렇군요. 예, 그래갖고 이게 이쑤시개를 그 막대 사탕으로 대체했더군요. 아, 예, 그래요? 사탕을. 아, 약간 좀 애매해요. 애매한데요? 애매하고. 애매한데, 이거? 예, 담배를 또안 펴. 아무도. 적도 뭐 일본 야쿠자고 누구 등장인물 악당 스모 선수까지 아무도 안 펴. 이게 뭐랄까, 영웅 본색 웰빙 버전 같은 웰빙 거예요. 건가요? 건강 본색이에요. 건강. 건. 건강 본색. 막 건강해 막. 건강 본색. 총을 쏴도 막안 죽어. 야, 이게, 아,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컨텐츠의 뭔가 성격 자체가 예, 막 바뀌어버리는군요. 그막 건강 막 본색. 러브샷 같은 게 갖고 막 술도 권하게 마셔야 되는데 와인을 요만큼씩 따라서 마셔. 그냥, 진짜로. 오우, 아주 그냥 의사의 권고대로. 너안 먹어? 그럼 자기 짜에다 따라가고 자기가 먹고 그래. 요새는 술을 강권하는 시대가 아니야. 아니야. 뭐 이런. 우리가 뭐 밀수하면 다술 먹는 줄 알아? 그래서 와인을 탁 먹고 그 그렇군요. 상하이 개라 그러죠. 그 네. 개가 유명한데 아, 그것도 네네. 맛있게 촤 이렇게 먹을 네. 만큼만 딱 먹고. 건강 와, 본색이군요. 건강 아, 본색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건전해 와, 갖고 정말 안 땡기네요. 예. 좀안 땡기죠. 네, 좀 알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안 보셔도 될것 네, 같아요. 역시 그 시대에 그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시대물은 그 시대 걸 봐야 되는 것 예. 같아요. 음악은 똑같아요. 아, 그러게요. 네네네. 따라다다 이거 나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뀐 우리 건강 본색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봤고요.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팬더 커스텀샵 2017 리미티드 에디션 56 Fat Roasted 스트라토캐스터 랠링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색상이 이게 두 개가 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59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네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피에스타 레드도 있고 그린도 있고 이랬는데 썬버스트도 있고 이건 딱 블랙 화이트 이렇게. 그래서 색상 이름도 아주 단촐합니다. 이게 에이지드 블랙이에요. 노흑이죠, 노흑. 네, 그리고 하나는 에이지드 데저트 샌드 아 사막의 노사. 모래 네. 노사 네, 그렇습니다. 노사사 네, 노사사. 하나는 노흑. 이렇게 노흑 해서 네. 이게 확실히 좀 이렇게 누리끼리한 이 색상이 그냥 일반적인 뭐 에이지드 뭐 올림픽 화이트나 이런 거랑은 완전 다른 또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네. 그리고 이게 버더 에이프리라고 지금 뭐 나와 해놨는데 있긴 하는데 예, 이건 좀 버더 인기가 있어요. 네, 버드 아이가 좀 있네요, 확실히. 네, 근데 이게 앞에를 이렇게 랠릭 처리를 해놓으니까 잘안 버드 보여. 아이가 그 눈알이 별로 많이 안 예, 보이고, 뒤는 예, 조금 보이네. 그쵸? 그 앞쪽이 이렇게 까진 모양이 훨씬 더 눈에 많이 들어오죠. 이거는 이거 489만 원으로 지난 시간 로즈우드 지판보다 18만 원 정도가 저렴합니다. 나머지 실제 스펙들은 수치들은 비슷해요. 98.5cm 전장에 두께 42 플러스 1mm, 12 1mm 블레이드 정도가 블랙. 좀 얇아 느껴지는 것 네네네. 같기도 해요. 이게 뭐 커스텀 이렇게 재는 거에 따라서 약간 오차 범위가 아니, 있을 있을 수는 수 있지만 있죠. 얘가 네. 약간 좀 얇더라고요. 네, 42 플러스 1mm 그리고 80mm 12 플랫 뒷둘레를 가지고 있고요. 바디는 로스티드 엘더. 이게 아무래도 로스트를 하면서 뭔가 약간 조금 더더 줄어드는가 중이 봐요. 예, 아닌가? 그런 것 구우면서 같아요. 그죠? 살짝. 저거는 이제 셀렉트 엘더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구울 때 약간의 수축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를 까진 데를 보시면 로스트 했어요. 여기 까맣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렇죠. 바디도 구웠어요. 그렇습니다. 통째로 구운 거예요. 전체적으로 구웠어요. 그러면서 약간 그 바디 두께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미디엄 로스트 AA 버드 아이 메이플 그리고 AA 버드 아이 메이플 지판 이렇게 되는데 이게 통이에요, 그냥. 네. 통으로 트러스로드 뒤에다가 박고 트러스로드 참 희한하게 박았죠. 박고 나서 스컹크 라인을 하얀색으로 했어요. 메이플로 박았어요. 이거 좀 특이합니다. 네, 그리고 빈티지 스타일의 팬더 로고 머신 헤드 42mm 본너 지판 공률 반지름 240mm 프렛 21 점버 프렛 25.5인치 648mm 스케일 길이에 브릿지 피거 이게 핸드와운드 FET 60 싱글 코일 픽업 세트에다가 RWRP
얘가 미들에 네.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볼륨 투톤 새들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에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 핸드마운트 패피컵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비해서 사운드가 좀 더 풍성하고 조금은 덜 사납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운드이기 때문에 더 하이게인의 네, 상태에서 더, 네. 조금 입자감이 좀 고운 사운드가 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무게 달아볼게요. 무게는 저는, 조금 무겁습니다. 저는 이 까만색을 쟀고요. 저는 하얀 거 쟀고요. 42 42 71 많이 자 하나씩 그 오차 네. 범위가 작은 사람이 이기는 걸로 이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42 3.41 42 아, 아 0.01 차이로 피크 노키 신고 네, 어 대박이네요. 아, 4일 쓰고 싶더라. 야, 이거 뭐 제가 이길 수가 없는 경기네요. 이거 왠지 3.7까지 안 나갈 것 같아요. 나 나갈 것 같아요. 50이네요. 네, 50이네요. 50. 그렇습니다. 네. 둘이 약간 100g 정도 차이가 나네요. 네. 야, 10g 차이로 선생님 퍼펙트. 정말 아쉽게. 3.42로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사운드가 참 바달바달하니. 네, 패픽업 소리가 티가 나요. 좋아요. 늘고들 풍성한 소리. 지난 시간 계속 귀가 아팠거든요. 저희가 리뷰할 때 같은 시리즈에서 앰프 볼륨을 만지진 않습니다. 네네네. 진짜 직접 비교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귀가 훨씬 편한 사운드예요. 코러스를 잘 안 먹는군요. 그러게요. 자, 마샬이고요. 리어 픽업도 그렇게 부담감이 없어요. 네. 팬더의 크런치 박스. 감이 확실히 좀 곱습니다. 마샬이요. 개인인데 8, 7까지 아까 그대로 해볼게요. 오! 이누씨가 맞추셨네요. 개인도 이제 기어가 안 들어보고 맞히니까 다음 만우절 때는 기어 없이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그림만 보고 아, 개인 기가 막히다. 어 그거 생각보다 재밌겠네요. 스펙만 대충 설정해놓고 네. 우리가 네. 네. 어, 야 이게 눈으로 보는 리뷰 네,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뽑아가지고 네. 그걸 리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림만 보고 그 다음에 실물을 갖고 와서 네. 맞추는 거죠. 아, 네. 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어, 네. 엉망진창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어, 오, 사운드가 확실히 좀 자글자글한 네. 그런 어떻게 맛이 있습니다. 어, 기가 막히네요. 네, 같은 반주에다가 We'll be right back.
마셔. 역시 메이플렉이죠. 저는 이쪽 사운드가 네. 더 뭔가 더 잘 네. 와닿네요. 좀 사운드가 역시 좀 메이플렉. 약간 유저 친화적인 좀 그런 느낌도 네. 좀 있고요. 울렁증도 완전히 없었네요. 거의.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한줄평은 그때 저희 스털링 바이 뮤직맨에서 STB60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기타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거를 보고 또 이 디자인을 보고 어떤 좀비우스님 처음 등장하시는 분 같은데 좀비우스 그냥 제 생각이지만 바디 모양이 여성의 몸을 형성한 것 같네요. 세어봤을 때 수영복을 입은 여자 몸같이 보이는군요. 이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다시 이렇게 봤더니 약간 또 뭐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런 네, 것 같죠. 그렇죠? 그렇게 뭐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음란막이 아니고요 이렇게 달아주셨네요. 네, 한 줄평 독특함과 평범함의 중간지대 좀비우스님 처음 등장하는 닉네임이라서 선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좋았어요. 네 맞아요. 뭐 다들 뭐 외모만 적응할 수 있다면 뭐 대체 불가 뭐 등등등 22세기 감성 뭐 이런 다양한 그런 한 줄평들 많이 남겨주셨는데 좀비우스님 첫 등장 네. 선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한 줄평 예 한 줄평 히어로 물론 블랙팬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블랙팬서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에 집중해 주셨으니까 저는 예에 집중해 드릴게요. 예. 사운드가 소리가 굉장히 자글자글했잖아요. 예. 지난 시간이 이제 입자 굵은 복세 에디션이라고 드렸는데 저는 이번에는 펜더 커스텀샵 모레알 에디션이 모레알 에디션 모레알 같이 이렇게 예. 사각사각 부서지는 개인 사운드가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데저트 샌드와 예. 그리고 에이지드 블랙이라는 예. 색상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 드릴게요. 써놨어요? 네. 이미 써놓으셨군요. 네, 489만원이고요 싸다. 네. 이거 되면 아주 저렴한 가격. 네. 6.0, 8.5. 이게 훨씬 리누스 네. 저거에 딱 맞는. 네, 그렇습니다. 부합하는. 그렇죠. 사운드 갖고 있네. 네, 이렇게 5956 하면서 로즈우드와 메이플 사운드를 번갈아 가면서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라인 텔레가 들어갑니다. 신라인 텔레 랠릭인데. 가격은 이번 시간과 동일하네요. 489만원. 이 저거를 보고 안 살 사람이 있을까요? 네. 네. 정말 기가 막히게 시선을 잡아 끌고 네. 어떤 견물생심에 딱 그 네.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포인트를 가진 그런 텔레 다음 네. 시간에 다음 시간에는 네, 앰프 텔레. 소리를 안 듣고 리뷰를 하도록 눈으로 하는 리뷰 네, 다음 시간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신라인 텔레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스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